안녕하세요, 농현빌호입니다. 감자를 시작해 봅시다. 자, 순회양부터 봐야 돼요. 순회양이 어떤지. 그리고 두 번째 열매입니다. 열매가 이제 뭐클 만큼 컸고, 자, 씨, 엇가리. 딱 보면 잎이 지금 안 깨끗합니다. 잎이 안 깨끗하니까 자 열매도 좀 이건 괜찮은데 자 얘가 지금 색이 까매지죠. 내리는 열매가 색이 까매지면 잘안 크는 겁니다. 자, 뒤에 내리는 게. 자, 이미 새순 자체가 화상 입은 순이 너무 많아요. 계속 수분이 안 맞다는 얘긴데. 순의 양이 있으니 또 이걸 마음대로 못 하겠네요. 두 줄을 주기도 애매하고. 근데 이 정도면 두 줄을 한 번씩 줘야 되겠죠? 아니면 색깔이 날 때까지 좀더 기다린다. 일단은 앞쪽으로서 맹물을 틀어봅니다. 자, 얘가 지금 많진 않은데 이 한골 이쪽은 지금 없어요. 여긴 없는데 자. 여기는 만머리 자체가 별로 안 크네. 근본적으로 물이 안 맞아요. 물이 안 맞는데. 순의 양이 애매해서 물을 딱 이렇다 저렇다 표현을 못 하겠네요. 새순은 지금 괜찮은 거예요. 묵은 잎에서. 얼룩덜룩하니까 열매도 같이 얼룩덜룩한 겁니다. 자. 한번 보자. 20, 2, 30m죠. 2, 30m 내에서 얼룩이가, 자, 저 정도 얼룩이는 색깔 나면서 덮입니다. 문제는, 자, 이니까 깨끗하고, 다 얼룩이가 아니에요. 자, 이미 이 정도 왔으면, 자, 저런 게 지금 안타까운 거죠. 어린 애기에서도 좀 울퉁불퉁하고. 물이 지금 끊기는데, 이 물을 참. 자, 물을 다시 맞춰봐야 됩니다. 열매의 크기와 순의 양, 이 관계를, 이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땅의 특성이에요. 땅이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. 자, 잠시만요. 자, 다른 동으로 넘어왔습니다. 자, 그 동이 유독 잎이 심한 거고 여기도 딱 잎은 터벅은 느낌이에요. 물이 자꾸 끊기니까 열매가 비대가 안 되고 자꾸 순만 터벅터벅하게 나오는 거예요. 열매가 이거는 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. 왜? 계속 물이 끊기는 원리이기 때문에. 아시가 지나가야 되겠죠? 아니면 계속 달아붙여야 되는데. 아직 그래도 3월이 남았기 때문에 자 달기는 계속 달아야 됩니다. 왜? 순이 계속 나오니까 자 달기는 계속 따는데 자 이런 걸 판단하기 애매한 거예요. 딱 보면은 대다수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계산이 쓰는데 얘는 지금 계산이 안 써요. 이 1m 자 이렇게 해놨네. 1m에 이 3, 4, 5, 아유, 5, 6,
7개? 6개, 6개, 7개 정도 되겠다. 6, 7개. 이 전체적으로 지금 잎이 안 좋죠. 물이 끊기니까 잎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. 자, 열매가. 아이고, 제가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놨네. 6분이나 찍었네요. 자, 얼룩이 그렇게 얼룩은 아닌데. 자, 보면은 근본 좀 비싸놨네. 자, 아무리 제가 농가를 많이 보고 다녀도 애매한 하우스가 있어요. 딱 이 동이 이런 느낌이 애매한 거예요.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. 자, 계속 열매가 삭으니까 큰 거 엇갈 층층이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층층이가 안 붙는 이유가 수분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. 자, 일단 뭐 이상입니다. 잡아내 봐야 되죠. 자, 이상입니다.